앗, 위험해요. 무엇보다 어린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할 때는 항상 사전에 안전을 신경 써야 합니다. 차가 움직일 때 어린이가 서 있거나 기어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나의 안전벨트를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착용하거나 두 어린이가 함께 착용해도 위험합니다. 무엇보다 차에 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승인된 어린이 보조 좌석을 장착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어린이 보조 좌석은 어디에 장착해야 할까요? 어린이 보조 좌석은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 합니다. 어린이 보조 좌석 장착법 및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조 좌석 구입 시 제공된 취급 설명서와 차량 취급 설명서 3장 안전장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. 잠깐만요. 어린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린이 보호용 잠금 장치도 설정하셔야 합니다. 뒷도어를 열고 어린이 보호용 잠금 스위치를 잠금 위치에 놓고 도어를 닫으면 실내에서는 도어를 열 수 없죠. 뒷도어를 열 때는 차 밖에서 손잡이를 당겨 엽니다. 그리고 유리창 개폐 잠금 버튼으로 뒷좌석에서 유리창을 여는 것을 방지하면 더욱 좋겠죠?